안녕하세요, 변형주입니다. 3월을 맞이해서,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요. 제목은 콜제인입니다. 뭔가 제목부터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롤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캐롤의 각본을 썼던 필리스 나지 감독의 작품입니다. 콜제인은 1960에서 70년대 미국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 역사를 영화한 겁니다. 임신 중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여성의 스스로의 육체의 결정권, 임신의 결정권 또는 그 모든 자기 육체를 조절하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녀의 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루면서 만든 작품인데요. 영화 내용도 되게 좋습니다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을 영화할 때 미술적이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그 시대를 고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대를 지금과 어떻게 맞춰서 고민하면서 찍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의 디테일들이 되게 좋고요. 영화의 완성도가 높고 무엇보다 진짜 재밌습니다. 에일리언의 시그니 위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랜만에 그녀의 어떤 또 다른 멋진 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재밌고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콜제인 놓치지 마시고, 좋은 영화는 한국 관객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I'm not scared of jail. I'm scared there won't be anyone left to answer the phone. Mrs. Griffin's pregnancy, congestive heart failure. Hello, this is Jane. We don't ask questions. We help women. Which one of you is Jane? We're all Jane. You got a knack for this. Could have been a nurse. Could have been a doctor. Let's get to work.